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사회문화 윤성훈입니다. 자, 이제 수능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치열하게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선생님 또 간만에 캐스트 영상으로 만나네요. 네, 수업 이외의 시간으로 여러분들 만나는 경우가 올해는 많지 않았었는데, 양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들 수능 준비하는 컨텐츠 만들고 또 수업하고 여러분들하고 또 이런 교과적인 내용으로 만나는 일도 많이 바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하고 감성도 함께 좀 나누고 응원도 함께 해드리고 하는 시간을 좀 자주자주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굉장히 초췌한 모습이야. 지금 연일 마지막 파이널 수업과 또한 문제라도 더 적중해 보기 위해서 계속 지금 고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선생님도 얼굴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좀 약간 좀 에너지가 좀 고갈되어 있는 상태.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선생님은 매년 가을이 되면 이렇게 몸 상태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살짝 몸도 으실으실하고 점점 이제 기력이 좀 딸리면서, 아, 이거 수능 다음날 사망할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하나라도 도움드리기 위해서 선생님도 마지막까지 쥐어 짜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간만에 제가 지난번에 노래로 응원 영상을 한번 올린 이후로, 캐스트다운 캐스트는 되게 올해 처음 찍는 거나 다름없다시피 하반기에는 그러고 있는데, 아유, 노래 불러준 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변변치 않은 가창 실력인데 아주 기분 좋게 응원으로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은, 엊그저께 선생님이 이제 그 여러분들 쪽지글로 편지를 하나 썼었죠. 마지막 수능 한달 남은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또 조금은 좀 넉넉한 마음, 조금은 좀 과정 자체를 즐기는 마음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편지 글로도 썼는데 오늘은 조금은 냉정하고 조금은 덤덤하게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도 수능 전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는 캐스트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슬프기도 하네요. 여러분들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되는 시간이 거의 다 돼갔으니까. 우리 이제 내년에는 대학생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재수생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대학생으로 만나기를 선생님은 강력히 희망합니다. 자, 남은 시간, 이성은 치열하게, 감정은 덤덤하게. 이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현재 지금 촬영하는 시점으로는 수능이 한 20여 일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한 20 며칠 정도 남은 시점인데, 이 영상을 수능 전 10일 전에 보시든, 닷새 전에 보시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고 좀 딱딱한 공부 얘기도 좀 해드리고 또 우리가 좀 덤덤한 어떤 마음가짐 얘기도 같이 마무리 겸좀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뭐 길지 않을 거고요. 선생님이 뭐긴 얘기는 글로 대신한 선생님 글쟁이다 보니까 글로 대신하는 걸로 나중에 편지 한번 다시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미 공부한 내용, 이미 풀어본 문제 속에 수능 문제는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 더 많은 사설 모의고사 막 이런 거 시험 치르면서 정말 새로운 거네, 난생 처음 보는 거네 이런 문제를 하나라도 더 보는 것보다는 지금은 그럴 때라기보다는 기존의 학습을 복습하는 데 집중하는 마지막 정리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계속 문제 풀어보고 틀리고 채점하고 다시 또 문제 풀어보고 틀려보고 좀몇개더 맞으면 기분 좋고 요거만 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들 막 별표 치고 꼭 다시 봐야지 하고 밑줄 긋고 막 필기도 꼼꼼하게 해놓고 흔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흔적들을 모두 다 모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1년 동안 공부한 사회문화 공부의 역사잖아요. 그걸 다 모아서 아 그때 이래서 틀렸었어. 이 문제 맞고 내가 기분이 좋았어. 아 선생님이 강조했던 건 이거였어. 선생님은 요 문제가 수능에 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라 그랬어. 이러면서 그걸 다시 살펴보는 시간. 이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보다 이게 양이 방대합니다. 선생님하고 풀커리 하신 분들은 특히나 개념, 도표, 기출, 또뭐 십지선다, 비밀특강, 최종문성, 뭐 시즌풀이 적중례가 뭐 많잖아요. 어마어마한 문제의 양이거든요. 이것들을 다시 보는데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한 며칠 온종일 투자해도 다 못할 것 같은데요. 그죠? 이걸 남겨두고서 계속 막뭐 어떤 모의고사가 좋다더라 뭐 어떤 책이 좋다더라 지금은 그거 찾아다닐 때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미 정해진 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그걸 다시 한번 추려보는데 집중하는 시간을 마무리 시간으로 가져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일주일 계획도 깁니다. 지금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할 일에만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어요.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에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에 한 과목의 주제 하나씩만 빠삭하게 해결하자. 선생님이 늘 강조하잖아요. 오늘은 예를 들어 사회문화 일탈행위론. 내가 요즘 모의고사 볼 때마다 내 일탈행위론을 몇 번 틀렸는데 일탈행위론 관련해서 오늘 하루 종일 쫙 달려보자. 욕심 너무 많이 부릴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해진 과목에 정해진 주제 하나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오늘 다 한번 정복해보겠다. 그동안 내가 풀었었던 거, 틀렸었던 거 다 모아놓고 또 필요하면 강의도 다시 개념 강의든 십지선다 강의든 적중예감의 그 해설 강의든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발췌해서 집중적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주제도 주제지만 유형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뭐 갑을 병정 있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점수 매겨놓고 이렇게 돼 있는 말하자면 박스형 문제 있잖아요. 선생님이 적중예감에서도 매 회차마다 한두 개씩 들어가 있는 거. 아, 그것만 나오면 내가 틀린다. 그럼 그 유형만 쭉 갖다 놓고 10문제, 20문제 갖다 놓고 계속 풀어보고 선생님이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지를 해설한 강의 장면을 다시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말 하루에 한 개씩 조금 욕심을 좀만 더 내자면 주제 한두 개? 예, 두 개 정도까지만 좀 달려보자. 예. 얼마나 실천 가능합니까? 그리고 매일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할 일을 했다. 내 수능날 유소년 부양비, 노인 부양비, 이 부양비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을 정도로 준비한 하루를 내가 보냈다. 유부녀 통계 문제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40개를 풀었네. 어? 더 이상 이걸로 틀리진 않겠어, 수능날. 이런 각오. 아시겠죠? 이렇게 하루하루, 내일은 뭐 해야지까지만 계획을 세우고 매일 승리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 좀 해드리자면, 최종분석하고 적중예감 파이널, 선생님의 파이널 강좌, 두 강좌죠. 최종분석 핫세븐은 단기 강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선생님이 추석날 추석특강으로 촬영을 했었잖아요. 그것도 현장 계신 분들도 하루 8시간 꼬박 수업해가지고 하루 만에 끝내는 강의거든요. 뭐, 인강 들으신 분들은 더 가능하죠. 그죠? 1.2배속, 1.4배속 이렇게 하면서 하루만 해도 얼마든지 완강 가능한 최종 분석 꼭 보고 가십시오. 이게 마지막 정리하는 데는 좋아요. 전범위를 다 다루지는 않지만 7가지 주제, 최종 분석 핫세븐이요. 7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고 마지막에 모의고사까지도 특별 모의고사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꼭 그거 완강하는 일은 10월 말 11월 초순까지는 한 번은 꼭 좀 끝내주시라. 아직 못 보신 분들 있다면. 예, 최종 분석에 들어있는 모의고사가 또 굉장히 좋아요. 모의고사가. 예,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은 적중예감 파이널 모의고사에 굉장히 중요한 회차에 들어가도 될 만큼의 퀄리티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도 꼭 한번 치러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적중예감 모의고사 지금 매주 한 2회분씩 촬영해서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현재 캐스트 촬영하는 시점으로는 지금 바로 이제 다다음 날 10일에 12회 촬영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직 최종 분석 을 안 했다거나 적중예감 파이널을 아직 시작을 못 하신 분들은 아직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한 2회씩 푼다 이런 각오를 갖는다면 뭐 일주일 안에도 가능한 거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꼭 수강하시면서 어렵죠. 적중예감이 어려워요. 적중예감 어려운데 그 틀린 문제를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걸 수능에서 만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걸 수능에서 만났다면 내가 꼼짝없이 당할 뻔했는데 요거를 우리가 미리 보고 간다 이런 생각으로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해설 강의 꼭 들으시고요. 예, 그냥 뭐 틀린 문제든 맞았더라도 좀 찜찜한 게 좀 남았다던가 이럴 때는 해설 강의를 꼭 좀 들어주시고 강의 들으면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적중예감 파이널 모의고사는 앞에 시계가 뜨잖아요. 앞에 강의 딱 열면 시계가 28분 30초 시계가 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험도 응시하시고 해설 강의 듣는 요 패턴을 좀 잘 지켜주시면서 갔으면 좋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그게 불후의 명강이든 불후의 명강 스피드든 십지선다든 도표통계 특강이든 명불허전이든 강의 들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강의도 발췌해서 듣고 또 필요한 문제 다시 풀어보고 하는 복습하는 시간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 또 하루 계획을 잘 수립하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주제 한두 개 정도만 완전히 정복한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매일 승리해 나가라. 그리고 최종 분석과 적중예감 거르고 수능 보는 일은 선생님 볼 때는 무모하다고 봅니다. 최종 분석 꼭 수강하시고 적중예감 파이널 모의고사 차례차례 풀면서 해설 강의 꼭 들으시면서 가신다면 될 거라고 봅니다.
좀 너무 무미건조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선생님은 이게 맞다고 봐요. 뭐 지금 여러분들 막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가는 여러분들의 뭐 이런 그 수능 직전에 여러분들의 싱숭생숭한 마음에 오히려 더막그 감정선을 이렇게 북돋 뭐 감정선을 더 건드리는 이런 말은 해주고 싶지 않아요. 기분 좋게 끝내야죠. 지금 뭐 마지막인데 뭐 투혼을 발휘합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지 않고요. 늘 하던 거고, 늘 하던 거. 오늘 하루 성실하게 또잘 보내고, 그리고 수능을 맞이하는 거. 뭐, 그게 선생님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진짜 마지막 얘기는 이겁니다. 수능 이후에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어린 시기를 끝내고, 그죠? 성인으로서의 제대로 된 사회인으로서의 이제 발을 내딛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결과가, 뭐, 여러분들 원하는 명문대 입학으로 가면 좋겠지만, 혹시 결과가 조금 안 좋게 나오더라도, 그걸로 여러분들 인생,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능날이 끝나면 다음날 뭐, 지구가 멸망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 뒤에 펼쳐질 세계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첫 번째 관문일 뿐입니다. 선생님 인생 살아보니까, 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잘 봤냐, 못 봤냐가 그의 인생을 뒤에 다 결정하는 것도 아니더라. 훨씬 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일들이 앞으로 21살에도 오고, 25살에도 오고, 33살에도 오고, 옵니다. 매년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오기도 하고, 또 행복한 사건들이 또 벌어지기도 하죠. 거기에 응전하기도 하고, 그걸 즐기기도 하면서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보낼 더 창창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능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 과정을 오히려, 나의 한때로 기록하자. 성실하게 마지막, 고3 때, 그또 재수하면서 1년 내내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마지막 한 열흘인가 보름인가는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그때는 정말 열심히 했고, 또 기억에도 많이 남고, 그 하루하루가, 나한테는 그때의 경험이 상당히 그 인생 사는데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된것 같아. 뭐 이런 이제 기억을 남기는 거죠.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좀 덤덤하게. 이게 무슨 뭐 세상 전쟁 치르는 것처럼 하지 마시라. 인생의 사활을 건 사람처럼 하지 마시라. 입시로 여러분들의 삶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입시 결과 하나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가 시험을 한번 잘 봤냐 못 봤냐로 결판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인생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공부했고 성실하게 임했는데 썩 결과는 좋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성실하게 안 했는데 운도 좋고 또 머리도 좋아서 뭐, 점수 몇 개, 몇 점, 문제 몇개더 맞고, 뭐, 한 단계, 두 단계 좀 높은 대학 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뭐, 인생 전체를 승리한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냥 좀 덤덤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19, 20살에 오는 통과 의례를 내가 큰 무리 없이, 그래도 성실하게, 뭐,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잘 이겨냈다. 그리고 한 시대를 잘 마무리했다. 나의 한 시대를. 뭐, 내 개인의 역사 속에 좀 남는 일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그 뒤에 더 재미난 일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해 가야지 하는 긍정적인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대학 캠퍼스에 가서, 어이, 봄에 이렇게 연애도 시작이 되고, 그죠? 가을에 축제도 경험하고, 또 가고 싶은 곳에 여행도 가고, 또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의미 있는 어떤 하나의 직업을 갖게 되기까지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울고 웃고 하는 인생이 20대의 10년 동안 펼쳐질 거라는 어떤 생각을 해보면 기쁜 일 아닙니까? 그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칠밖에 안 남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며칠 뒤면은 어떤 식으로든 입시가 끝나니까요. 그 뒤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인생, 이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공부하다가 지쳤을 때는 잠깐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 마지막에도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이 말씀으로 좀 가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사람이요. 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그 나이에는 이걸 하는 거야. 부모님이 넌 이런 사람이 돼야지. 주변 사람들이 이런 게 좋은 삶이야. 이런 게 행복한 거야. 라고 정해준 거 말고, 그거 정해준 거 말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물론, 그냥 뭐,
그 아무렇게나 그냥 막나 하고 싶 이거 하고 싶어 하면서 뭐난 놀고 싶은데 뽀로로처럼 맨날 놀기만 할 거야 뭐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뽀로로가 될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갖는다든가 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되는 하나의 존재가 되고 싶은데 그게 저건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저건데 사람들은 다 그건 너무 유별난 거래. 이게 무난한 삶이래. 대부분 이렇게 사는 게 맞대. 그것 때문에 휘둘려가지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살지 않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능력이 또 키워져야 되겠죠. 그냥 하고 싶은 마음으로만 삶을 살 수는 없으니까요.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20대를 보내시기 바라요. 정말 나중에 30대, 40대, 50대까지 치열한 사회생활에서 본인의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리고 늘 내가 좋아했고 흥미로워했고 했던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꿈을 꾸면서 20대가 제대로 시작되길 바랍니다. 수능 마무리 20일 작전에 대해서 얘기하려다가 어떻게 보면 수능 이후에 20년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선생님,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20일을 허송세월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치열하게 남은 20일은 내 머릿속에 수능 문제들로 가득 찬 시간 한번 보내보십시오. 후회 없이. 그리고 나서 수능이 끝난 다음 날로부터는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철학적으로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때쯤 선생님하고 어느 대학 캠퍼스의 호프집에서 만나서 맥주를 한잔 하고 있으면 참 좋겠네요. 선생님도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수능 입시 이 강사와 수험생으로서의 교류는 이제 곧 끝나지만 이후에 인생 선배로서 여러분들하고 맥주 한잔 걸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도 갖는 그런 여러분들에게는 참 그냥 좋은 동네 삼촌 같은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 애썼고요. 아직 수능 아닙니다. 아직 시간 많이 있어요. 3점짜리 20문제를 맞출 수 있는 시간입니다. 20일이면. 그렇죠? 하루에 3점씩. 하루에 3점씩 올리면 60점이야, 얘들아. 대박 나는 거 아니니? 그렇잖아요? 그런 각오로 한번 남은 열흘이든 20일이든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진짜 인사는 여러분들과 마지막을 치열하게 보내는 강의실 현장에서 치열하게 강의하는 모습으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돌발적으로 뭐 캐스트나 뭐 이런 영상에서 다시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렇게 대신 인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수능 대박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사회문화를 보고 있는 그 시각 저는 어디 한적한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수능의 점수가 우리 제자님들 윤사탕들이 정말 원하는 결과 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에서 마지막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